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토란 들깨탕을 하는데요. 그리고 영상 뒤편에는 토란을 이제 까서 또 삶아서 냉동실에 넣는 과정까지 담아놨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삶아서 냉동실에 넣어놓은 토란입니다. 해동은 물에 담궈서 이대로 그냥 뜯어서 물에 담궈서 해동시키면 됩니다. 토란 들깨탕을 해볼게요. 삶아서 얼려놨던 거를 해동시킨 거예요. 해동시킨 토란을 양이 한 주먹 삶은 상태예요. 두 번, 한 세 번, 조금 더 되죠. 한 세 줌 정도 되는 토란입니다. 세 줌 되는 토란에 이거는 멸치 육수 아주 진하게 우려냈거든요. 멸치 육수 진하게 우려낸 거를 했는데요. 온 끓으면 국물이 좀 주는 걸 감안해서 약간 자박자박하게 끓이는데요. 자, 감안해서 자, 300ml 더 넣겠습니다. 양념으로는 이게 된장입니다. 집에서 만든 된장인데요. 여기에 간은 된장으로 합니다. 여기 양념에 간은 된장 맛으로 내고요. 대파가 조금 들어가고요. 그리고 중요한 들깨가 들어갑니다. 들깨는 좀 넉넉히 들어갑니다. 자, 하나, 다섯 개 들어갔죠. 다섯 개면 거의 한 컵일 텐데요. 파를 조금 썰어 넣겠습니다. 이러면 양념 들어갈 게 거의 다 들어갔는데요. 고춧가루만 한 스푼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토란탕이 끓고 있는데요. 거품은 지저분하니까 일단 다 걷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끓이면 됩니다. 이게 거의 토란이 식었을 때 식감이 조금 물러서 먹기 좋겠다 싶을 정도로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하면 들어가는 게 간단하죠. 토란과 들깨만 있으면 요리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물론 멸치 육수가 진해야 돼요. 진하게 끓여야지 맛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 10분 좀 끓였는데요. 이제 저는 이 정도에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다 됐습니다. 정말 맛있는 토란탕이 됩니다. 이거는 토란 깎으실 때 뿌리 부분이에요.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란이 이게 한 단이에요. 단을 요즘은 이렇게 크게 보통 1m씩 이렇게 큰 단인데 마트에서 들고 다니기 좋아라고 이렇게 잘라서 봉지에다가 넣어줬는데 이게 2,500원이면 3번쯤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이렇게 까시면 됩니다. 이게 토란이 만지면 손에 물이 좀 묻거든요. 이렇게 손톱 끝이나. 근데 일회용 장갑 끼시고 하셔도 돼요. 만지시면 됩니다. 아주 잘 벗겨집니다. 이렇게. 껍질 벗기는 거는 조금 약간 시들시들한 게 더 잘 벗겨지거든요. 이 끝을 칼로 잡고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 돌아가면서.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요. 굵은 거는 이렇게 조금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주면 됩니다. 오늘 제가 산 토란대는 전체적으로 굵은 건 아니에요. 가는 토란대에 속하거든요. 굵은 거는 정말 크죠. 근데 오늘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데 토란대 끝에 여기 보면 감자처럼 하얀 게 뿌리가 조금 두꺼운 게 붙어 있거든요. 요렇게 생긴 거. 이것도 다 드실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토란 뿌리예요. 이렇게 다 삶아서 같이 드시면 되니까 버리지 마시고 쓰시면 돼요. 생토란은 1년에 한 철 딱 지금이 도는 철이죠. 미리 지금 이제 까서 껍질을 저처럼 이렇게 까셔가지고요. 이렇게만 까져요. 끝에만 살짝 잡고 당기면 당기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까셔가지고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미리 썰어요. 자, 칼로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이제
삶습니다. 삶는 건 오래 걸리잖아요. 그냥 다른 야채 삶는 거랑 똑같이 삶으면 돼요. 그래 삶아가지고 이제 냉동실에 넣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말리시면 돼요. 삶지 말고 이대로 말리면 이거 되게 잘 마르거든요. 이대로 말리셔가지고 또 보관했었다가 삶아서 드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물이 끓으면은 토란대를 껍질 깐 토란대를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오래 삶지 않아도 돼요. 이걸 넣고 한번 끓이면 하면 돼요. 살짝 삶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삶으셔갖고 용도별로 뭉쳐서 냉동실에 넣으시면 되는데요. 쇠고기 국이나 이런데 국에 넣으실 거면은 조금씩 뭉쳐서 넣으시고요. 이 정도 되면은 한 네 뭉치 정도, 세 뭉치, 네 뭉치 정도 저는 만들어서 넣어 놓거든요. 큰 덩어리로 올려놓으면 나중에 떼먹기 힘드니까 꼭 작은 덩어리로 뭉쳐서 봉지에 담아서 올려놓으시면 돼요. 끓고 있거든요. 이게 토란이 끓으면 위로 점점 이게 위로 이렇게 떠올라와요.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떠오는 거거든요. 양이 더 많아 보이죠? 이게 씻어 놓으면 또 양이 쑥 줄어들어요. 자, 이제 토란을 다 헹궈 왔는데요. 이거는 용도별로 이제 냉동실로 넣으시면 돼요. 물론 생토란 구하기 힘든 곳은 말린 토란 쓰시면 돼요. 똑같아요. 제가 쓸 양만큼만 줄여서 합니다. 국에 넣으시면 많이 필요 없거든요. 정말 한 줌씩만 넣으시면 돼요. 국은. 그러면 국은 이렇게 국에 넣으실 거면 이렇게 작은 봉지에 봉지로 찌개를 사용하실 거면 이렇게 약간 큰 봉지요. 이렇게 용도별로 해서 얼려두시면 돼요. 냉동실 넣어서 얼려두시면 내년 이때 생토란 나오기 전까지 또 쓸 수 있습니다.